아니 이번 수업을 나가시기 너무 잘했어요. 사실 놀이터나 뭐 공원에서 이런 노는 건 아빠가 해주셔야 아이들도 좋아하니까 이번 수업이 너무 잘 나가신 것 같아요. 제가 나갔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김성훈 씨 남편이 왔었어야 돼요. 아, 그러네. 왜 집에 안 오는 거야? 아 저도 저희 집에서 뭐 공부며 뭐며 다 이제 엄마 담당이긴 한데 그쵸 집에서 다 담당하시죠? 저는 모든 걸 담당합니다. 공부부터 운동까지. 아빠 어디 있는 거야 우리 아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네. 많은 아빠들이 좀 반성하는 게 뭐냐면 네네. 맞벌이를 하는 가정도 이렇게 뭐 교육이나 학습에 있어서는 사실 좀 엄마들이 서신도 좀 일이 손이 가는 일이 많죠. 맞아요. 네. 예. 지윤이네. 지윤이야. 아, 지윤이 참 기운이 엄청나거든요, 맞아요. 지윤이가. 그냥 아빠랑 놀고 싶어. 근데 아빠들이 계속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 엉덩이를 뛰셔야죠. 일어나야 돼, 있다. 근데 아빠도 일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지치셨어. 아. 그런 상태야, 지금. 아니, 아빠가 이것저것 재밌는 걸 해주세요. 많이 놀아달라고는 하는데 이제 제가 좀 늦게 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벌써 피곤해 보이시네요. 주말에나 남들 같지가 않아 놀아주거나 그러죠. 놀아달라고. 노아네? 노아네 그래도 잘 놀아줄 것 같은데? 야호, 봄이 이 정원을 잊어버렸나 봐. 우리 1년 내내 이곳에서 살자. 눈과 서리가 몹시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차가운 눈은 새하얀 망토로 풀밭을 싹 덮었고 허연 서리는 나무들을 몽땅 은빛으로 색칠했지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디 가? 엄마가 엄마한테 책임져달라고 그러네 이제? 네, 아주 좀 일반적인 현상이죠. 어머니들이 정말 한 분도 예외 없을 정도로 다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반면에 아버지들은 좀 물러나 맞아요. 계세요. 네. 그런데 실상을 알아보면 아버지가 이 자녀의 어떤 발달이나 학습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실제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게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저 어떡해요? 왜요? 근데 아빠가 못 해주는데 어떡해요? 아, 왜? 사실 참 많이 반성이 되긴 합니다. 네. 아니 지금 뭐 놀이터까지는 뭐 가긴 하는데 가면 뭐 그걸로 글씨 써봐 하겠습니까? 그냥 놀아 하고 저는 뭐 약간 이러고 그쵸, 놀이터 그쵸, 많이 볼 수 있는 그쵸. 게 이제 애들 저 정글짐 올라갈 때 우리 문자 이런 거 하고 뭐 어떤 분은 게임 하시는 졸고 계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예 부장님 예 아 그거 선적이요 예 다음 주에 뭐 이렇게 맞습니다. 여기 참 많은 분들이 맞아요. 계십니다. 근데 아빠들도 사실 몰라서 못하는 저는 맞아요. 저거 한번 보니까 아 이제는 나가면 저거 한번 해봐야지. 근데 저 사실 아빠들도 저걸 저런 걸 볼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맞아. 핑계를 대보고 싶네요. 네. 자 지금 네. 문해력 육각형이 하나가 지금 띄워져 있거든요. 네. 지금 누구의 육각형인지 안 나오는데. 네. 문해력이 아주 우수한 학생 같은데요. 제가 봤던 거랑 달라요. 지금까지 저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거랑 좀 다른 게 그쵸. 이해력이랑 어휘력이 좀 많이 가 있고 생각보다 되게 고르게 되어 있어요. 자, 과연 누구의 육각형일까요? 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시죠. 드라마 드라마 마마마마 마마? 마마 마법의 시간 여행 행진 보시죠 행진 처음 뵙는데 저희 문혜령 유치원에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렇죠? 단소라고 피리가 소 소집? 군대를 소집하는 거 그런 거 소집 아니야? 맞아? 윤우야? 응, 탑은 안 돼.
간단다. 그리고 나무 간단다. 오늘 날씨는 좋구나. 우리는 하나도 안 무서워. 어야! 풀밭이 나나! 넘치는 순간 풀밭. 표현이 넘실넘실 쓰기 힘든데. 무성하다. 아이고도 지나갈 순. 아, 아니지. 아니지. 풀밭 해줘. 아, 내가. 사람처럼 문을 열고 거기서도 책을 읽어. 나가서까지 책을. 저 연출 아니에요? 뭐. 네? 약간 상황극 아닙니까? 근데 아까 그 표현들이 다 저 책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네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맞아요. 너무 다릅니다. 양동구 씨 본 적 있습니까? 다자야지. 전혀죠. 전혀. 전무무. 처음에 책을 읽기 시작한 것 자체가 아이랑 뭔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나 소재가 제한적이라서 이야기거리를 찾으려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기억을 꼽고 있네. 기억 해주면 니 같은데. 아, 이렇게 하면. 일개미 같은데, 이거 일개미. 일개미야? 이거 뭐 이거지? 여기 있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아이가 얼만큼 이해를 하고 얼만큼 좋아하는지를 조금 알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아이가 변해가는 과정들을 보는 게 재밌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오게 된 것 같아요. 네.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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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박수 쳐드리고 싶어. 아, 정말로. 빨리 박수. 오, 이번에는 어머니들한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 저 봐라, 저거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 아빠 봐라.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아빠들이 저렇게 윤우 아빠처럼 아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엄마인데도 윤우 아빠처럼까지는 힘듭니다. 네. 윤우 아버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괜찮,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아빠야. 잘하고 있어 네. 하는데 우리 윤우 아빠한테 올킬 당했어. 그러니까요. 저는 충분히 아빠로서 저 영상 보면 반성이 되는데 네. 엄마를 통해서도 진짜 봐라. 아빠가 이렇게 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예, 그런 거. 그 부부간의 부부들의 공공의 적이 남편들의 공공의 적이 최수종 씨라면 맞아. 아, 아빠들의 최고의 공공의 적 윤우 아빠. 맞습니다. 예. 윤우는 네. 집에서 워낙 잘하고 있어서 이제 문희령 유치원에 입학은 하지 않은 그런 경우예요. 검사 결과로는 어휘력, 이해력이 아주 우수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이제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아이와 상호작용을 충분하게 해주셔서 이제 이렇게 발달을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아이랑 뭔가 해볼 것이 없어서 책을 읽고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게 뭐냐면 이 그림책이 좋은 이유로 지금, 여기를 벗어나게 해주는 매체인 거예요. 왜냐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 않은 뭐 용의 나라에도 가고 옛날에도 가고 미래에도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할 이야기가 엄청 많아지는 또는 새로운 단어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그런 조건인 거고 그거를 아주 잘 알고 계셔서 이제 생활에서 육아로 실천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예. 좋은데, 저것도 좋은데. 좀 더 쉬운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두 분을 위해서 제가 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아셨으니까 행동을 하셔야죠. 네. 으태어 표현하기인데요. 몸으로 네. 표현해보는 거. 제가 이제 단어를 말씀드리면 네. 스피드 퀴즈처럼 몸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빠 자존심 대결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첫 번째는 덥서. 이거야 뭐. 야, 이거지 뭐. 네, 그럼 표정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엎치락 뒤치락. 아, 이거는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같이요?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앞섰다가 뒤졌다. 이렇게? 이렇게. 아, 오.
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우와.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엎치락 뒤치락. 어, 마지막 무대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뭐요? 뭐. 기대돼. 어떻게 표현할지. 울긋불긋.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울긋불. 이게 좀 어렵죠? 어? 굉장히 당황스러워. 나는 울긋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약간 부끄러우면 울긋불긋해지니까 아, 부끄럽게 해야 되나? 아, 목이 땡겨.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해야 돼? 아,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네네네. 근데 교수님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네, 최선을 다해주신 게 보여서 네. 만약에 아이들이 정말 여기 있었다면 일단 까르르 웃느라고 맞아. 마치는 건 약간 뒷전이었을 것 같지만 예.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빠들은 자신 있는 게 몸으로 그러네요. 체력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는 거 아이들한테. 저희 신랑이 이번 회는 꼭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많은 아빠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진짜? 되나? 이런 생각 좀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애한테 도움이 되나? 막 이렇게. 아, 그렇죠. 근데 다 돼요. 왜냐하면 아빠는 엄마랑 좀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거친 신체 놀이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런 놀이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고 발달이 굉장히 좋아요.